공공운수 노조 16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, 노동자의 운명이 걸린 총선 투쟁 승리를 위해 한 달간 다음과 같이 실천합시다.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추진하는 노동계약정당 새누리당에게는 우리 조합원의 표는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. 새로운 노동자 정치적화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진보정당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고 정당 명부는 반드시 진보정당에 투표합시다. 확실한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전 조합원은 가족과 지인 10명 이상의 표를 조직합시다. 총선 여론을 바꾸기 위해 3월 26일 민중대회에 대규모로 참여하고 정치실천단과 함께 대국민 선전전 온라인 선전전에 한 번 이상 참여합시다. 대한민국의 권력은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. 총선 승리를 위해 힘차게 진군합시다. 투쟁!